12분 55초네요. 짓고 왔어요. 이제 준비하고 가볼게요. 행복해요. 저는 행복하답니다. 어제 담화를 했는데 나쁘지 않네요. 준비를 다 했습니다. 8시 10분이네요. 이제 곧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회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안길입니다. 맞는 거 아닌가 몰라. 오케이, 준비하느라고 못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오케이, 인정. 네, 다른 한테 해볼게요. 네, 그래 얘들아, 받아봐. 너네 울 거잖아. 오케이, 인정. 밥 먹느라고 전화 못 받는 걸 수 있어요. 인정. 오케이, 다른 한테 해볼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올 겁니다. 아이들이 원래 아침에 바빠가지고 저희랑 다르게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은 그렇게 핸드폰을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러면은 예배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계시죠? 꼭 교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요. 파이팅!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방금 제가 전화했던 친구 중에 한 명 전화가 왔는데 이 핸드폰이 원래 제 핸드폰 번호가 아니어가지고 안 받았대요. 우리 아이들 다 오고 있을 거예요. 기쁘죠? 제 이름으로 택배 하나 왔는데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전화가 왔어요. 사실 저번에도 한 구독자분께서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아마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대박 먹어요. 제가 요즘 운동하거든요? 근데 이... 뭐야 이 책들. 아, 서이지야? 네. 홀전슨의 기독교 역사? 레미제라블? 블럭 바이블? 구약 신약을 보내주셨어요.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거대한이랑 자연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기다려.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제가 여기 있어요. 누가 가겠어요? 제가 가지.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저 제가 갈게요 하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정말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줄까 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실 때 친구들이 정말로 망설임 없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제가 갈게요 정말로 그렇게 말하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학교의 친구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친구들 얘기를 주님께서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찬우랑 이현우랑 축구하러 가고 완전 축구 잘했어. 놀랐는데 엄청 샀네 너. 갔어요. 누구 내리나요? 네. 주의 십자가 저희는 지금 모바일 매도 중입니다. 저희가 매주 하진 않아요, 그쵸? 네. 전사님이 자주 안 하지? 네. 전사님 또 왜 그러냐면 또 혼날까봐 사람들. 전사님이 얼마나 너네 게임 잘 못하게 하는지 말해줘, 얼른. 네, 엄청 못하게 합니다. 네. 뭐 하면 화내요? 핸드폰 하면은. 또 화를. 게임하면 또 화내요. 게임하면은. 전사님이 영상 안 보고 게임하고 있다고 그래요. 내 말이. 진짜.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래서 내가 내 내 영상 보는 거 협박했어? 근데. 네. 아이들이랑 좀 놀아주다가 이제 데뷔가 시작이 됐어요. 저는 데뷔 때 예배 드리지 않고요.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유정아, 안경 쓴 게 나 안 쓴 게 나? 쓴 거예요. 쓴 게 나? 안 쓴 게 더 자신이 있는데. 난 쓴 게 더 나. 댓글로 적어주세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나 등록이 목표야. 등록도 못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노트북이 안 돼가지고 못 옮겼던 게 있는데 청년학생부 말씀 시간에 전해줄 말씀인데요. 좀 타이핑으로 옮겨 적으려고 합니다. 그 인류의 대표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죄인이 된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갖다 버리고 싶었던 그 대표성이 다시 감사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대표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예수.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에게 다가오실 이유가 없으시고 마땅히 우리에게 손 내미실 이유가 없으신 정말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새로운 대표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 안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루하루 점검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법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나거나 아니면은 또 반대로 이제 전우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그 대표성의 원리가 또 감사한 일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죄를 사시킨 저희 죄가 모두 용서되고 주님의 자녀로서 칭함받을 수 있게 된 건데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번에 들으면서 그것도 아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이었구나 하면서.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다시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말로 바쁘고 정말 정신없기도 하고 좀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기도 한 그런 하루를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요즘 환절기에 정말로 건강 잘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 정말 다들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일같이 막 피곤한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은 저는 잇몸이 자주 부어요. 여러분들은 잇몸 잘 안 부으시나요? 저는 잇몸이 부었을 때 아 내가 진짜 피곤하구나 라는 신호가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피로 회복 잘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저처럼 잇몸 부었을 때 그렇게 온다면은 아 내가 진짜 피곤하구나, 아 내가 이제 좀 자제해야겠구나, 일 좀 그만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일 자제하시고 너무 힘들게 사지 마시고 조금 더 건강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잇몸이 부었을 때가 온다면은 저처럼 이거 리스테린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 영상에 알려줬는데 제 건강 비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리스테린으로, 이 리스테린 검케어로 잇몸 질병 예방도 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건강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한 날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의 전도사로서, 전도사 진원이로서 저의 모습을 잘 보셨겠죠? 그래서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